내일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 다시 오늘 미세먼지는 괜찮나? 이게 미국에서 종이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괜찮아? 안녕하세요, 하교입니다. 오늘도 하교씨 돌아온 핫도그 TV의 깍자먹 파워. 아, 요새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날라온 게 한 70% 정도 되고 고등어로 날라온 게 한 200% 정도 된다고. 농프담프죠 그거?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특집은 미세먼지 특집! 미세먼지의 좋은 음식!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우! 이거 뭐예요? 미역이겠지? 이렇게 육수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어 익혀 내려가게 하는 오 예스! 뭐 여기 이게 딱 씻어주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몸 미세먼지를 와 좋다 미역에 섬유소가 육수를 몸 밖으로 빼내준다 그쵸 네 기본 상식인 거죠? 뭐가 빼내준다? 섬유소 세탁소 아니죠? 주유소죠 첫 번째 게임 김PD의 하루 일과를 어떤 행동을 만약에 겹치시면 어느 쉬는 날 김PD는 1. 요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요리를 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다 3. 하늘이 화창하여 미세먼지는 개뿔이라 궁시렁거리며 요리를 시작했다 4. 미역이 호흡기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PD는 미역국을 맛있게 5. 먹고 낮잠을 잤다 5번 먹고 바로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3번 하늘이 화창하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답! 하늘이 화창하면 미세먼지가 없는 거 아니야? 햇빛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통과해서 똑같이 밝게 저는 어플이 있어요 미세미세라는 어플이에요 미세미세 우리 사무실은 미세먼지가 나쁨이에요 나 몰래 광고 받은 거 아니야? 광고 절대 아니에요 나 먹어 그러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팠잖아요 그래서 환자 특집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굴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음식 굴이 또 바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저도 굴을 의심하고 있는데 네 미세먼지가 좀 쉽게 내려가는 것 같아 요즘 감기가 유행이잖아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 호흡기들이 다 안 좋아져가지고 배고프다 맛있겠다 야 이거 살아있잖아 이거 오래됐냐? 몰라 오래됐지 우리 뭐 하지 않았어? 곰팡이 핀 것 같다 진짜 또 갈 뻔했네 국물의 향이 깊어요 오 너무 맛있어 완전히 미역국이 아니고 미역국이야 미역국 어 어때 몸이 좀 씻겨 내린 것 같네 어 좀 보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한 이만큼 쌓여 있는데 한 요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그럼 뭐야 이게 같이야?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은 삼겹살 야 좋다 삼겹살 왜 그 공사장 가서 먼지 먹고 이러면은 맛이 싹 씻겨주는 정도로 많이 먹잖아 이건 뭐 먹을래? 나 삼겹살 먹어 나 우리 먹어 나 우리 나 삼겹살 그래 그러면 나는 너가 먹고 싶어 삼겹살 대 오리고기를 걸고 두 번째 게임 주세요 드라마 OST를 어떤 드라마인지 맞히세요? 어, 나 잘 알았어 Let's go, bring it on Drop the beat 정답, 파리예요 정답 왜 말을 못해 왜 내 남자라고 말을 못해 제가 어떻게 말해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두 사람이 아, 나 이거 아는데? 정답! 파국이다! 입술이 똑같이 생겼어! 아, 나 절대 몰라. 로맨스 이런 건데? 비? 몰라. 풀하우스. 정답! 어, 지금 선택하면 되나요? 뭐 먹고 싶어요? 먼저 선택할 기회를. 시야라 심리전. 아, 진짜로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줄거야? 기회를 기회를 아니 나 이거 먹을래 결정권? 어 개이득 내가 생각을 먹고 싶은건데 그래도 너를 착하다 몸에 안 좋을까봐 야 뿌리고도 허브솔트 좀 뿌릴거니 거기도 아니 안 뿌려 오리고기 몇 번 뿌려먹어 미나리 부부라고? 미나리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혈액을 맑게 하고 기분성 및 독성질을 돕고 활성화된 우리 몸을 중화시켜줘요 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대요 네 좋다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몸을 중성화시켜주는 거야? 너 이거 안 먹냐? 쌈장? 응 아따 뭐야? 물 아 깜짝이야 사장님 먹어볼게요 야 근데 오리고기 냄새가 오지네 완전 오지명이네 와 진짜 오리무중이야 진짜로 와 여러분 제대로 해요 오리고기가 아니 보통 미나리를 잘라준다니까? 이렇게 안 먹어
어, 야 근데 맛있어 보인다. 야 어디서 많이 보면 비주얼이야. 그거는 파는 비주얼이야 확실히. 한 입만 싹. 한 입만. 웬일이냐? 욕심이야 내가 봤을 때. 자 보여드릴게요. 오 먹었어. 오히려 근데 저희가 한 입만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맛을 못 느껴. 이거보다는 이게 역시 괜히 먹는 게 아니야. 내려가는 느낌 싹 들어. 이래서 돼지고기 먹는구나 싶다. 너무 맛있다. 아미노산과 비타민 A가 많이 함유가 되어가지고 몸에 면역력을 키워준대요. 그래갖고 먼지를 약간 방어해주는 느낌이 있는 거구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어야 좋다는 소리죠? 응. 반면에 삼겹살은 미세먼지의 체내 흡수를 빠르게 하고 그래. 배출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체내 흡수를 한다고요? 먼지를 몸이 흡수해요. 그리고 그걸 안 나가게 지연시키면 삼겹살이 기회 없이 빠르게 미역국을 빠르게 배출을 아 먼지가 안 씻겨 내려가? 삼겹살이 미세먼지 안 좋은 음식이에요? 네. 그럼 공사장 아저씨들 왜 삼겹살 먹어? 아 잘못된 미신 같은 거구나. 찝찝하지 갑자기. 아까 분명히 싹 내려갔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내려간 느낌 있었는데 뭐가 내려갔더라? 뭐야? 더덕이랑 도라지. 근데 이걸 이렇게 생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 진 사람이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생으로? 그러면 이긴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아 이긴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나는 진짜 내 친구 몸을 위해서 내가 이길게. 입맛? 네. 나 아리스토 정결이잖아. 정답 문재인 대통령. 정답. 정답 버락 오바마. 정답. 어 링컨. 플레임. 저글 링컨. 이게 맞힌 걸로 해줘. 에브라함 링컨. 너 어. 이거 몰라? 너 진짜 몰랐어? 링컨인 건 알지. 젤라틴. 또 먹어볼게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더덕이랑 도라지는 어디에 좋아요? 사포닌은 염증을 삭혀주어 호흡기 질환에. 호흡기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구나. 아,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너무 쌩이다. 판에서 캐가지고 진짜 그냥 탁탁 까가지고 먹는 느낌 알지? 맛없어? 아, 야 몸에 좋은 건데 싫어 하면 어떡해? 안 좋아하면 어떡해? 다 몸에 좋은 거야. 아니야 그냥 야 짧고 굵게 살자. 와우 도토리묵과 고등어?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은 기도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고등어의 아연 성분은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고등어가 문제가 있는 건 조리법에 문제가 있을 뿐 고등어 자체에서 요거는? 악혼산이라는 성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한 이번 게임은 또 한 음식 요리를 불러주는 걸로 하죠. 보세요 나 고기 잘 치는 요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분들은 박효시 눈가고 정답! 배야! 바보야 진짜 아니야. 노래 제목 응급실. 정답 이지 주 그것도 못 보내. 정답 이게 2000년대야?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한 번만 눌러볼래. 아 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또 이거 이렇게 먹네. 아 근데 무기. 저는 짧고 굵게 살다 가렵니다. 하위바위보. 내가 발랐어 이렇게. 빰. 빠바바바밤. 발라버려. 가시 좀 잘 발라버려. 고등어가 미세먼지 좋구나. 검은 살. 고등어 등껍질이 좋은 거지 몸에.
당고등어가 뭐야? 찹쌀쭉 먹어? 한입만 해가 괜찮아. 응? 난 건강한 게 딱 맛있어 보이잖아. 괜찮아. 보자. 괜찮아. 난 건강하게 샀다. 아, 야, 이러지 맙시다. 거래 하지 않았습니까? 방매당했어. 짭짤한 맛있게. 육도 맛있겠구만. 자, 이렇게 오늘은 요즘 장안의 화제인 미세먼지를 가지고 집을 해봤어요. 팀. 여러분들도 꼭 봄철에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외출 자제하시고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시고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들도 간간히 섭취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저희가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